오늘 새벽에 깨워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5일 동안 빠지지 말고 하여튼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 이제 작심 3일, 또 3일째 되는 날 위기가 와요. 피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쓰임 받는 자의 감사와 감격,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 의사인 그 이시영 박사가 쓴책 중에 세로토닌 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세로토닌 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여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감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동.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감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감동. 예? 여러분 무슨 좋은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또뭐 영화를 한편 보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감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벅찬 감동을 하면은 엔돌핀과 도파민이 막 우리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일상의 잔잔한 감동을 하면은 세로토닌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그럴 때는 막 나쁜 호르몬이 막 계속 나와서 막 불행해지지 않아요, 자신이. 감동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가득 차고 행복해지죠.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다 오는 날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어때요? 그럼 내 마음에 있던 모든 복잡한 문제나 이런 불행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싹 사라져요. 참 놀랍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설교 듣다가 은혜 받으면 그런 역사 일어나고.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벽에 이제 끝나고 직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직장에 가시면 피곤하시죠.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새 힘, 능력, 은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성모 마리아의 찬가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뭐라 그래요? 마그니 피카트라 그러죠? 마그니 피카트. 성모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 피카트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은 음악가들이 성가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음악가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감동과 은혜를 곡으로 쓴 거죠. 그만큼 위험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럼 뭐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바하라든가 바흐, 그러죠, 독일 사람들은 바흐, 예? 모차르트라든가 멘델스존 같은 위대한 작곡가들도 다이 마그니 피카트를 작곡을 할 정도로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찬송이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찬송을 부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두 가지를 찬송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 찬송에 보면은 첫째는 비천한 시골 여자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예요? 쓰임 받는 자의 감사와 감격이에요. 자, 둘째는 이 땅이 죄악과 악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죄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 이두 가지예요, 감사. 내 영혼, 우리 이제 보수교에서는 보통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중요한 거죠, 그것도 이신칭의.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그 구원론이 그렇게 좁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작은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으니까 이 마리아의 구원론은 굉장히 큰 거예요. 포괄적이고. 그 우리가 배워야 될 구원론입니다. 너무 이 보수교회에서 구원론을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이렇게 좁혀놨어요. 사실은 이 세상과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찬가에는 놀랍게도 이 놀라운 구원론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갈때 제일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막 좋은 호르몬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육신적으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야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야지 내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매일 불행해서 인상 찡그리고 그냥 어깨 축 누리고 이러고 다니면 누가 나를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자, 첫째 이제 마리아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을 부른 이유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시골 여인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거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을 이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우 힘들어 억지로 또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찬송을 한다고 반주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남도와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으로 찬송을 연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정말 마그니 피카트 찬송, 감사의 찬송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야, 이 찬양이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찬양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찬양도 아니고 내 입술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찬양이죠.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은 진짜 막 어떻게 불러요? 그 곡에 막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그 곡에 담겨 있는 그 슬픈 감정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해갖고 한곡 끝난 다음에 가수가 막 아직까지 눈물이 그렁그렁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뭐로 부르는? 영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듣는 관객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냥 가수가 여기저기 행사 다니면서 목이 피곤해서 한곡 부르고 한곡 부르고 하면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해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곡을 생각하면서 내 입술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자기가 은혜 받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찬송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내 옆에 앉는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 부르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따라 부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런 은혜의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마리아를 이처럼 감격하게 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위대한 일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마리아 인생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48절, 4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감격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이 추격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능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큰 일이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준 건가요? 그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까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에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 택하신 것이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개인에게는 희생이 따르고 또 고통이 따르는 일인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나 자기를 써주셨다고 하는 이 일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여종이라 그러고 자기를 비천한 자라 그래요. 비천한 자.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시골 여인,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천한 여인인 자신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과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예요. 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나 아니라도 할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자신은 굉장히 연약한 자라고, 연약한 시골 여인,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능하신이라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능,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시골 여자, 비천한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꼭 할 때 설명을 해요.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죄가 없으시며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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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그때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초월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고 초월적인 의미, 피조물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오늘 여기는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후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마음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말이 그냥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지 한번 이 우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놓은 그 우주에 대한 사진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수천 조개 별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해 계신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우주에 저기 어디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 별, 거기에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에? 나,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친밀성. 우리 요새 교회는 너무 친밀성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내 아빠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친밀한 하나님.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초월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나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심, 예배와 찬송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이고 나의 아빠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아빠 그렇게 기도할 때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저기 저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감동, 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마리아가 거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성 밖에 나가서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날 그냥 밝은 하늘에 그냥 엄청나게 새까맣게 뜬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별만 본 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는 너무 가짜 조명, 가짜 별이 많아가지고 진짜 별 한두 개밖에 안 보여요. 이게 서울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별을 봐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가짜 별만 보니까 인간의 문명만 찬송하고 인간은 위대하다, 예? 인간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데 그까지 그 전기 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예? 그게 없어야 진짜 별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 사는 사람들은 그 별을 보잖아요. 그냥 청청한 별들. 서울 사람들은 휴가 때 나가서 한번 보는데 저도 휴가 때 가서 한번 보러 갈 날에다 밤에 나가기실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 별을 봐야 되는 진짜 별들을. 다윗은 그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아, 그 이 위대한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위대하시고 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피종을 이 지구 그 수천조억 개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초라한 별, 인간이 다 오염시켜 놓은 별, 에? 거기 살고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쓰게 됩니다. 이 시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이고. 에? 시편 8편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감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보면서 별과 달만 본 게 아니라 그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봐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늘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우주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늘 받으면 여러분 뭐가 솟아난다고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예, 모든 병이 낫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은혜 받는 일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힘써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들어오세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도 강건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맡겨주신 일에 더욱 충성하게 돼요. 이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거기에 감격하면서 자기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나쁜 죄책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건강한 죄책감.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뽑아주셨습니다. 그거죠.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게으르면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준 일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게을러 나태해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모든 위대한 일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더 수고한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이상의 특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올라오려면 그 전날부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23년째 지금 여기 우리 아영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교육자든 이제 30년이 지나서 설교를 수천 편을 했는데 새벽 특별 새벽기도 부담이 돼요. 설교하려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 새벽기도 엉터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신 분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더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더 새벽기도도 많이 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하면 오늘 기대하고 왔다가 많은 사람들 실망하고 못해야지. 아, 이 마음이야.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 예?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게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한 20번 정도는 더 읽었을 거예요. 읽고 조치 읽고 고치고 읽고 고치고. 이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역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에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요. 나를 믿고 하나님 맡겨준 일이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니까 나 때문에 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에 가끔 설교하는데 어떤 자꾸 목사 신학 했다는 친구들이 자꾸 너무 주의 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엉터리 이상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힘을 다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오늘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감격하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일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기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즐길 때 기쁜 것이죠. 자, 이 마리아는 이 은혜 감사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지지리도 박보하고 못나고 복도 없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남은 인생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됐는데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부터 이제후로는 거기다 줄 쳐보세요. 이제후로는 자 이제후로는 이 말은 인생과 역사의 큰 전환점을 알리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그런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까지는 죄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을 이제 뒤로 하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말인데 이제 후로는 자 이제부터 이제 후론 이제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에 찾아오신 때부터입니다. 찾아오신 때부터 마리아는 비천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비천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어요. 위대한 여인.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는 자신을 시골 여자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사는 여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비천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목수인 요셉과 결혼해서 그저 자식 낳고 밥 세끼 먹고 살다가 죽는 것 외에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여인. 우리 인생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날부터 우리 인생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가치했던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저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으고 살던 인생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마리아는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복이 있는 여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 복이 있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그냥 단지 저 시골에 살던 한 여인, 목사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대한 여인으로, 복 있는 여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5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긍휼하심,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비천한 여인을 택해서 이 구속사에게 위대한 일로 사용하시는 이 긍휼하심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무서워한다는 말이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에 이르는 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복을 주시는 일이 자기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거죠. 그의 입을 통해서. 저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처럼 복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감사예. 오늘 이 노래, 마그니 이 노래의 첫 번째 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이 노래.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개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를 막 자식처럼 사랑해도 내가 개를 이해해야지, 개의 마음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개야 돼야 돼. 그리고 개가 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없으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것도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지금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끝이 없이 광활한 하나님께서 그 수천조개 별 중에 조금 별 중에 저게 스물스물 무슨 벌레같이 기어다니는 것에 불과한 이 피조물 자기 태 속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태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피조물의 태아 속으로 찾아오신 겁니까? 51절 53절이에요 그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놓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가 고백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깔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 온갖 불의를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 민족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불의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교만한 눈짓으로 이웃을 착취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쓰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어려운 이웃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굽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불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권력자들, 교만한 자들, 부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백일화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이 땅에 왜곡되고 뒤틀리고 잘못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모순을 일거에 역전시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대역전이라 해요. 이스카톨로지컬 리버전.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다 리버설이죠. 리버설. 완전히 역전시켜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복주실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아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안에 찾아오심으로. 2000년 전에는 태아로 찾아오셨지만 지금은 그의 영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게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주의 일할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